사무엘상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22번째입니다. 예기치 못한 길 그러나 이끄시는 길,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승리를 원합니다. 그리고 승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승리 이후에 굉장히 위험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교만해질 수도 있고 동역자의 시기를 받을 수도 있고 또한 그것 때문에 낙심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이 승리 이후에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고 기대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과 상황들이 밀려올 때가 있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순종과 헌신과 노력을 다 해보지만 상황이 좋아질 때도 있지만 좋아지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될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위해서 용기 있게 나선 사람이에요. 모두가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골리앗을 대항하여 나선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 사울에 의하여 오히려 시기를 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가장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9장 후반부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도망을 가요. 라마의 나윗이라고 하는 곳에 그와 함께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곳까지도 병사를 보내서 쫓아오니까 다시 거기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만나게 되죠.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이 사울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네 라고 하면서 왜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라고 물으면서, 사실 요나단 당신이 그 사울의 아들이니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친구를 의심하는 건 아니겠지만 약간 그 서운한 마음과 이런 것이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고 조급해하고 근심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람이에요. 평범한 목동일 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골리앗과 같은 거인과 같은 상황을 우리 인생에 맞이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시선이 놓쳐지게 되면 그냥 사람을 보고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장 무섭죠. 다윗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은 좀 억울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도무지 내가 뭘 잘못했냐는 것이죠. 내가 무슨 못할 짓을 했느냐,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하였느냐, 자네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느냐.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잘못한 게 있었어요. 상사보다 뛰어났다는 거, 상사보다 믿음이 더 좋고 신실했다는 거,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에 용기 있게 나서서 국가의 영웅이 된 게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잘못한 게 뭡니까? 영웅이 된 거예요. 위기의 때에 나섰다가 시기와 질투를 받는 것이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저 나는 믿음으로 반응한 것인데, 아니 죽음의 이 위협이 다가온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과연 지금도 유효한 것인가,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약속이 공수표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그들이 처한 현실은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지만 근데 나를 왜 이렇게까지 몰아가시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죠.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시는데요.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통해서 보호하십니다. 다윗은 흔들리고 있지만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그 진실함과 언약은 흔들리지 않아요. 다윗이 두려워하자 요나단이 내가 무엇이든 돕겠으니 내가 뭘 도와줄까 말해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부탁을 해요.
내일 내가 초하루가 되어서 사울과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때.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베들레헴의 고향에 가서 매년제를 드리러 갔다라고 한번 말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밖에 나가서 모레 저녁 때까지 들녘에 숨어 있겠다. 그래서 만일 다윗이 왜 안 보이냐고 사울이 물으면 그렇게 말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제 알겠다라고, 내가 그렇게 말하겠다고 다윗과 요나단이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재확증을 합니다. 만일 요나단이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리지 않아서 다윗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셔도 된다라고 하면서 내가 당신을 꼭 지켜주겠다, 다윗을 꼭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것이 16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야, 이거는 그러면 다윗의 원수가 누구예요? 지금 사울이잖아요. 사울을 보복하면 누구 피해요? 요나단 피해죠. 이렇게까지 다윗을 아끼는 요나단입니다. 나중에 결국 사울과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죽죠. 요나단은 다윗을 제 몸처럼 아끼는 터라 다윗에게 다시 맹세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 요나단과의 우정을 통해서 지키십니다. 성경은 줄곧 우리들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요.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보면 믿음의 동역자 이야기를 쫙 쓰죠. 그들이 아니었다면 난 죽은 목숨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내어올 정도였다. 믿음의 친구들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위기에 처할 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희생하기까지 여러분들을 아끼는 친구 말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그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고, 심지어 약속의 성취도 그 친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사람은요, 지음받을 때 관계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는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여서 그에게 짝을 지어주죠. 이게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특징이 관계적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벽히 하나이신 그 관계적인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친구 간의 우정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요즘엔 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반려견과의 애정의 관계를 통해서. 애정이라고 표현하지. C.S. 루이스가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애정의 파트에서 종을 뛰어넘는 애정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관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이 동성 간의 우정이라는 개념이 모호해지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성 간의 우정을, 이제는 그것을 동성애라고 표현을 하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정과 사랑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우정 덕분에 사울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우정 덕분에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주는 수단이 되어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어주십시오.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가 요나단과 같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교회 쉼터와 PR 바위와 피난처가 되어주는 교회 말이죠. 성경은 놀랍게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넌 내 친구야.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게 가장 큰 사랑이래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친구 사이에 비밀이 없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알려주는 관계, 친구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죠. 주님은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 바로 십자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겉옷을 벗고 자기 칼을 내어주면서까지 다윗을 살리기 위해 또 그 희생했던 그 요나단의 그 친구를 향한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더 나은 요나단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시든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이 요나단처럼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위안을 또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친구가 되신다는 것이죠. 요나단은 사울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궁전으로 가고 다윗에게는 에셀 바위 곁에서 이틀 뒤에 만나자고 거기에 숨어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만이 아는 사인을 나누죠. 만일 사울이 죽이고자 한다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직 더 가야 한다. 화살은 먼 곳에 있다. 살린다고 한다면,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까이 와서 주어라. 이런 말로 이제 사인을 주고받아요.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바위 곁에 숨어있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과 식탁을 자리하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심지어 그 다윗을 그냥 보낸 것을 안 사울이 요나단마저 죽이려고 창을 쥐어줍니다. 요나단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초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내내 밥을 먹지 못하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약속한 날이 되었어요. 사흘째가 되었을 때에 이제는 다윗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들녘에 사흘째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립니다. 다윗이 몸을 숨기고 있는 그곳이 에셀 바위죠.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에셀이라고 하는 이 바위에게 이름이 붙을 정도로 좀 중요하거나 특이한 바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 바위 곁에서 다윗이 기다리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시편 59편에 보면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 다윗이 쓴 시편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편 59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깨어나 살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지저대면서 성안을 이리저리 쏘다닙니다. 나 임이신 주님,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간절히, 이 다윗은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내가 다시 성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사울이 오해를 풀고 나를 받아주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에셀바위는 이런 거죠. 이런 곳이죠. 다윗이 숨을 수 있는 피난처이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장소가 에셀 바위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에셀 바위에서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기다려야만 합니다. 어떤 소식이 전해질까? 궁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도망가야 할지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에셀 바위 곁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내가 결정하기보다는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정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 말이죠. 아마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주님,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원수를 물리쳐 주십시오. 다윗의 기도가 59편 1절 2절에도 나오는데 한번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악을 지어내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주시고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2절을 보십시오. 악을 지어내는 자들, 음모와 음해와 명예훼손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저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뭘 잘못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시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죠. 사흘째 요나단이 약속한 대로 화살을 쏩니다. 다윗이 있는 그 바위로 향하여서 화살을 쏩니다. 어떤 이야기가 들려올까요?
37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쏜 화살이 떨어진 것으로 어린 종이 달려가자 요나단이 그의 뒤에다 대고 소리쳤다. 아직도 덜 갔다. 화살이 더 먼 곳에 있지 않느냐? 먼 곳에 있지 않느냐? 무슨 사인입니까? 돌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울이 죽이려 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아, 도망쳐라, 도망쳐라, 멀리 도망가라.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것은요, 다윗이 바라고 원하고 기대했던 기도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요나단과도 헤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던 대로 다 응답이 되시던가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지금 다윗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갈 줄 알았는데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도 자신을 살려주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한 요나단에게 세 번 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렇게 절을 합니까? 멀리 떠날 때, 부모님 건강하십시오, 해외를 간다거나 유학을 한다거나 출장을 오래 가게 될 때 건강하십시오라고 절하지 않습니까? 꼭 그와 같아요. 그렇게 절을 하고 요나단 품에 안겨 서로 끌어안고 웁니다. 41절이에요 다윗이 그 숨어있던 바위 곁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며 세 번 큰 절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어요. 요나단도 울고 다윗도 우는 거예요.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자,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서럽게 울었대요. 엉엉 울었을 겁니다. 다윗의 눈물이에요. 통곡입니다. 슬픔, 억울함, 외로움, 어떻게 보면 절망, 이것이 다윗의 심정입니다. 그가 더 서럽게 울었던 이유예요. 자, 보십시오. 그저 믿음대로 살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저 용기 있게 나섰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게 뭐예요?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산 것뿐인데 결과가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대로 산 결과가 이게 뭐냐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서러움, 하나님에 대한 서러움. 이렇게 서럽게 온 곳이 에셀 바위입니다. 이 에셀 바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어떤 피난처라는 상징인데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 에셀 바위는 하나님 보호하심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곳이 바로 에셀 바위예요. 궁전으로 돌아가려는 기대와는 달리 예기치 못한 길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황폐한 광야길이었어요.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원하는 길이 전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분이 이끄시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또한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동시에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죠? 광야로 가십니다.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세요. 그 시험이라는 단어는 테스트와 동시에 시련이라는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 이끌려 가십니까? 자, 마태복음 4장 1절 보십시오. 그쯤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고난을 받으셨다, 테스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똑같죠?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왕이 되는 게 아니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이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광야가 어떤 광야냐면,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세요. 출애굽한 이후에 백성들이 광야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전부니 너에게 부족함이 없을 거야 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투덜거리면서 하나님 부족해요, 먹을 것 주세요, 물 주세요, 줬는데도 계속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아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에 있었던 그곳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곳이 광야입니다. 실패했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그의 믿음이 실패했던 곳이 광야인데, 바로 그 실패했던 광야로 예수님이 가셔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말씀만으로 충분하는 것을 입증하고 증명해낸 곳이 그 광야예요. 바로 그 광야로 다윗이 들어가는 것이죠.
왜 갈까요? 시험은 동일합니다. 과연 너가 내 말씀만으로, 아니 생명의 양식인 나만으로 정말 충분하니라고 하는 그 시험, 그 테스트, 동시에 시련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 광야는 진정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자가 되는 연단의 장소이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 다윗에게 필요한 장소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곳이죠. 지난 금성 때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성경학을 가르치시는 김삼 교수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요르단에서 한 15년 중동 선교사로 헌신하셨다가 이제 교수로 부름받으신 분이에요. 한 번에 이제 거기 섬기다가 온 가족이 북쪽에 있는 그 시골 마을로 다 이사를 가게 됐답니다. 근데 너무 시골이라 학교가 없는 거예요. 애들 학교가.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홈스쿨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때 마귀가 이렇게 조롱을 하며 위협을 하더래요. 너의 자녀들은 앞으로 대학도 못 가고 사람 구실 못할 거야. 야, 마귀가요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 놔요. 어떤 상황 속에서 막 속삭여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여기서 들리는 거 아시죠? 마귀는 여기서 맴돕니다. 막 그렇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야만 하는 선교지인 시골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큰 수도에 남아서 이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을까가 고민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모 입장에서 사실 자신의 문제보다 나중에 가면 갈수록 아이들의 미래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 가게 되죠.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얘야, 너는 너의 평생에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 단 한순간도 한 번이라도 부족한 적이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고백했답니다. 아니요, 일평생 한 번도 부족한 분이 아니셨지요. 그렇다면 내가 너의 자녀의 하나님임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주님, 주님이 제 아이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 아, 그렇지, 하나님 내 아이들의 하나님이시지. 그 완벽하신 하나님 내 아이들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슬퍼할 이유가 없지. 그렇게 믿어지니까 막 얼마 전까지, 방금까지 이 슬퍼하던 마음이 막 기쁨으로, 그래,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앞으로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자. 그래, 성령이 이끌려서 시골로 가신 거야. 그리고 주님이 지금까지도 너무나 정확하게 아이들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시골로 가기 전에 그 기도하는 그곳이 이 선교사님의 애쓸 바위였죠. 예기치 못한 그러나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떠나는 바위 말입니다. 사실 중동 선교사로 헌신할 정도면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뭐 더 이상 연단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야, 다 준비가 됐으니까 가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숨어있는 영역이 있었어요. 자녀. 자녀의 교육, 미래에 대한 부분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골로 주님이 이끌어 가신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주님이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온전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 뭐가 부족해서 광야로 가야 합니까? 이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무슨 연단의 과정이 뭐가 필요해요? 근데 아니었어요. 다윗에게는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다른 받아야 될 영역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세속적인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발견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가지만 성경은요, 그런 포인트를 사실은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해두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서기 전에 병사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서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17장 25절이에요. 군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자를 죽이면, 골리앗을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 아니라 임금님이 사위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윗이 물어요.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뭘 준다고요? 포상이요? 임금님의 사위? 이거를
그러니까 막 물어보는 거죠. 저렇게 진짜예요 그게. 여러 차례 물어봅니다. 뒤에 또 묻고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다윗이 그 골리앗 하도 하나님과 그의 군대를 모욕하니까 이미 의분이 일어나서 나간 거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맞는데 그 안에는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비천한 신분과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귀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성경 것을 놓치지 않고 기록해 두었어요. 자, 이 왕의 사위에 대한 욕망이 그 다음에도 나옵니다. 18장 23절이에요.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임금님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계속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로 보입니까? 그러면서 26절에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도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결혼 날짜를 잡기도 전에 왕의 사위가 되려고 뭘 하냐면 전쟁터에 나갔죠. 왕이 포산을 건 대로 블레사람 100명 쳐 죽이고 나오면 내가 그 딸을 주겠다. 그 목적으로 사위가 되려고 나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왕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기드라고 하는 대리 통치자를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뭐가 아쉬워서 왕의 사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전부가 되어 주셨어요. 기름 부어 주셨어요. 함께 하십니다. 뭐가 아쉬워서 왕의 사위와 그 재물과 명예가 필요합니까? 근데 다윗에게는 그게 그 당시에는 중요해 보였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주님 너무나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윗의 죄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연약함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연약함은 주를 붙들게 할 수도 있어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동시에 이 연약함 때문에 주를 떠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어떤 차이가 이 연약함이 이렇게 갈지 저렇게 갈지 무엇이 그렇게 만드느냐 워낙 광이합니다. 다윗은 죄를 그 연약함 때문에 붙들 수도 있었고 아니 연약함 때문에 오직 주님만은 붙들 수도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광야로 이끄셨어. 그가 그 연약함을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전부가 되기 위해 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지 심판의 증거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야, 저 사람 고생하네. 광야로 갔네. 참 안 됐다. 심판의 증거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왜요? 사울에게는 광야가 없었어요. 사울에게는 연단받을 그 과정이 없었다고요. 근데 다윗은 안 되는 거예요. 꼭 거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셀바위는 나의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훈련의 시작점이요 광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 바위는 평생에 다윗을 지켜줄 든든한 바위 되시는 바로 주님이시죠. 주님이 내가 살아있는 돌이다. 내가 바로 양들의 문이다. 주님께서 정확하게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길임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왕의 사위 아닙니다. 세금 면제 돈 아닙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날마다 날마다 나의 옛사람의 본성이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다윗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김상 교수님 간증 중에 첫 번째 그 붕이 현장에 들어갔을 때 반응 이것이었대요. 오 맙소사 주님 하나님 살아계셨네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셨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이렇게 살아왔네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오 맙소사 어떡하지? 이게 첫 반응이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박스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마음대로 역사하셔야 되는데 이 안에서만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정한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만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어디론가 멀리 보내지 않고 힘든 곳에 보내지 않고 이 안에서만 우리 아이들도 나의 미래도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공감이 되든지요. 지난 목요일에 요셉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김명선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시선 찬양, 모든 시선을 주님께 그걸 작사, 작곡하신 분, 그리고 우리가 오늘 부를 찬양인데 내 삶은 주의 것을 작곡하신 분입니다. 2015년에 이 앨범을 낸 다음에 이제 콘서트와 집회와 많은 집회와 강연을 통해서 굉장히 바쁘게 활동을 하셨대요. 근데 갑자기 예기치 않게 남편이 암 선고를 받습니다. 담도암이라고 하는. 근데 의사가 6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할 거라고 치료를 받아도 근데 그때 말씀에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런 말씀을 그분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투병 과정을 영광 프로젝트다 이렇게 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이 치유하실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셨어요. 1년이 안 되어서 남편이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예기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이 된 거예요. 30대 중반에 과부가 되셨어요. 저희 친할머니도 그 나이 때쯤에 과부가 되셨거든요. 참 하나님의 원망할 용기가 없었대요. 근데 하나님께 너무 서운하더랍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하나님 제가 뭘 하나님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근데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서운한 마음이 막 일어나더랍니다. 또 한 가지 무엇보다 주변에 주님이 남편을 살리실 것이라고 선포한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무척 괴로우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남편이 죽으니까 아들이 6살, 뭐 딸 이렇게 2살 이렇게 두 자녀가 있었는데요. 애가 불안 증세가 있어가지고 한동안 갇혔는데 이 치료받으러 애를 데리러 왔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릅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남은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남편의 부재 중에 누리는 특별한 섭리를 하나씩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망하라고 외치면서도 정작 저는 그 좋은 곳에 남편을 보내기 싫었습니다. 실상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치부했던 저의 믿음의 민낯을 본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계속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드러나는 것임을 압니다. 고난 중에 피어나는 꽃처럼요. 에셀바 위에서 예기치 못한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요. 그 간증을 하시는데 많은 우리 요셉의 가정들이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십니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습니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사랑하셔서 에셀바위에서 그의 기도의 방향, 원하던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인도하셨어요. 에셀바위는 내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시작되는 곳이며 가장 약한 곳이면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가장 강한 곳이 되는 곳이 바로 에셀바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할 때 가장 강함이 됩니다.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주님,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정말 광야에서 나 하나만으로 충분하니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실 때에 이 질문에 아멘, 아멘 그렇게 응답하시고 반응하셔서 그 광야의 시기를 이겨나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소서. 에셀바위에서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지라도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미래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온전한 신뢰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며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